저 진수입니다. 네. 예, 4대강에 보에 갇혀 있다.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.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한강물도 김포의 신곡 수중보하고 잠실 수중보 보와 보 사이에 갇혀 있는 물이에요. 천천히 흐르고 있는 물인데 녹조 안 생기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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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조 안 생기죠.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물이 깨끗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4대강도 녹조 얘기하기 전에, 그래서 보를 헐자는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